안녕하세요. 오늘 어제 누가 샀죠? 로켓. 귀엽죠? 형은 누가 샀어요? 자, 이거 태양에 와가지고 날려가지고. 태양이 아니라 달에 아니야. 태양은 날 타고 보니까 조금 춥네요. 미안해요. 난 오늘도 저구역으로 가는 날이에요. 내 고향. 네. 아, 지금 우리는 오늘 그 조종래 가족 문화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고흥, 이 산세조 고흥에서 태어난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조종래 씨. 조종래 안 태어났어. 조종래 씨 아버지. 조종래 씨는 순천에서 태어났지. 서남사에서. 그리고 이 조종래,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흥은 옛날부터 고흥에서 힘자랑하지 마라 그랬다고 합니다. 힘쓰는 인물들이 많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힘 잘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잘 달리고 잘 했던 사람 박지성도 고흥 사람이었습니다. 그치? 설명서 좀 읽어줘 선우야, 빨리. 어떻게 된 거야 상황이? 말에 목을 송파릉 장마가 아기를 안고 있고 아저씨가 달아보고 있어. 각시바위와 서방바위. 이거는 아저씨가 독사 엄청 큰 독사랑 싸우고 있네. 사람과 하늘 간직한 수도원님이야. 이거 뭐냐면 독수리. 옥녀봉과 독수리봉이야. 퀄리티 이거 어때? 아니 용이 제일 멋져. 멋져? 용 앞에 사진 하나 찍을래? 딱 중심부에 있네. 이따요. 고흥의 불교 미술이 유사할 것이 조선 후기로 사찰이 가져. 이게 진짜 그때 나온 토기들로 만든 거야. 대박이다. 번조실, 배수로. 그러면 반죽을 하네. 손결이 느껴져? 진우야 느껴봐. 체온을 느껴봐. 어때? 그 사람들이 체온이 느껴져? 응. 어떤 느낌이야? 체험한대요. 체험했을 때. 연소실. 체험하는데요? 응.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도구들도 다 있어. 살살. 흙 튀기지 않게. 무슨 연구장 같아. 그니까 뭐 그림 그리기 있습니까? 아 지우지 말고 빨리 해. 뭐와 이쁘다. 3,197km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완도 처음 야영지를 지났습니다. 됐어요? 예. 집에서 먹고 왔어요. 이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아빠 눈 쪽이 한쪽 이상한 점. 형은 지금 따단뜻.
엄마가 춤추는 거. 어, 춤추는 엄마야. 빨리. 자유로운 영혼이야, 인선이. 봐, 찍고 있어. 지금 배터리 다 될 때까지 찍을 거야. 마지막 배터리의 열정을 인선이에게! 김치야!